안녕하세요. 쉽고 재밌고 빠르고 스타일나고 해. 포구 패턴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자, 예전에 근데 뭐 요크 인버티드 스커트도 배우고 했는데 요번 시간에 배울 스커트는 원형이 없이 뜨는 패턴들을 해보려고 해요. 원형 패턴도 없이 뜨는 패턴, 어떤 패턴이냐면 여러분들 이 스커트 패턴, 이 부분을 알면 또 스커트의 모든 스커트에 한 근데 50%까지는 뜨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풀 스커트예요. 자, 이렇게 이런 풀 스커트 제일 흔해요. 제일 많이 뜨고 그냥 어디 가든지 만날 수 있는 이 풀 스커트를 쉽고 재밌게 떠볼게요. 자, 풀 스커트를 먼저 뜨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풀 스커트는 풀 폭이 몇이냐라는 거예요. 훌 폭이 보통 360도 이렇게 한 바퀴에 360도 훌을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훌 360도의 훌 스커트를 뜨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훌 뜨는 방법은 여러 가지 요크에다가 훌을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잘 기억해서 잘 배워서 떠보시기 바래요. 자, 먼저 훌 스커트를 뜨기 위해서는 이렇게 종이를 먼저 준비해 주시고 이 종이 위에 자 먼저 그러면 내가 뜨려고 하는 풀 스커트 패턴의 기장을 먼저 체크를 해 보니까 허리는 28에 제가 뜰 패턴이 허리는 28에 기장은 15인치로 짧은 풀 스커트를 한번 떠 볼게요. 먼저 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계산을 지금 제가 하려고 하냐면은 풀 스커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패턴이 90도예요. 일단 어려우면 그냥 듣고 몇 번 반복해서 듣기 바래요. 먼저 이 종이가 90도죠. 90도. 90도이기 때문에 90도가 4개가 있으면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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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가 있으면 360도의 풀 스쿼트를 뜰 수 있어요. 먼저 90도가 있는데 잘 이 부분이 수학적인 부분 산수죠. 어떻게 보면 산수인데 자 90, 90, 90, 90이 4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모든 패턴 4분의 1로 나눈다고 했어요. 허리가 28이니까 4쪽 중에 하나는 4, 7에 28에서 7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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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인치가 있을 거예요. 자 90도에 허리는 7인치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나요? 요것만 이해하면 훌 스쿼트 끝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훌 스쿼트가 전체적으로 360도인데 360도가 되려면 이쪽 90도, 이쪽 90도, 이쪽 90도, 이쪽 90도가 합치면 4하고 36에서 360도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에 4분의 1쪽이 90도예요. 그러면은 허리는 몇이었냐면 전체 허리가 28에 이쪽 분만은 7인치가 되는 거죠. 7인치, 7인치, 7인치에서 이 90도는 7인치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90도에 7인치가 4쪽이 있으면은 28에 360도 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7인치를 그릴 건데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접어 볼게요. 접었더니 이렇게 45도가 됐어요. 그죠? 자, 그런 거 이제 45도 이런 거는 여러분들 헷갈려 하니까 다 까먹고 45도가 됐으면 아까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인치였으니까 반 접었으니까 여기가 3과 2분의 1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3과 2분의 1이면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한 4인치 정도를 표시를 할게요. 여기 양쪽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인치를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자로 한번 그냥 대보세요. 이렇게 대봤더니 3과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자로 이렇게 쟀더니 3과 4분의 1이 나왔어요. 조금 작다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 4분의 1씩을 내려볼게요. 4분의 1씩을 내려서 다시 한번 재볼게요. 쟀더니 딱 정확하게 3과 2분의 1 정도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표시만 해놓으세요. 그리고 자 이 선은 아니고 이 선에서부터 15인치가 기장이래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장.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인치래요. 기장.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제 제가 자를 필요 없는 선들이 여기에 넓은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 넓게 이렇게 해서 잘라버릴 거예요. 그리고 자, 종이를 한번 접어 볼게요. 여기서부터 단을 또 이렇게 접을게요. 접었어요. 또 패턴을 접을게요. 또 접을게요. 위에 부분만 또 접을게요. 그리고 허리 부분을 커팅. 자, 밑에 부분도 계속해서 접어 볼게요. 접고 많이 접을수록 곡이 깨끗하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자, 요 선 보이는 데 부분을 안쪽에다 넣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종이를 펼쳐주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부분을 볼시로 놓으면 90도에 얘가 4개가 있어서 이렇게 풀 스커트가 되는 거예요. 얘를 볼시로 2개를 잘라서 되면 180도와 2개를 360도 돼서 얘가 풀 패턴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이렇게만 뜨리면은 재단을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식서, 푸서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식서, 푸서고 여기 부분이 어디 이쪽이 식서고 이쪽이 푸서든지 이쪽이 식서고 푸서라도 상관없어요. 이쪽 부분은 이 45도 이쪽 되는 이 부분은 바이어스라고 해요. 바이어스 부분은 늘어나기 때문에 자, 팁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반인치 정도 쳐서 살짝 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바이어스 부분을 이렇게 쳐주시면 바이어스 부분을 한 반인치 정도 기장이 더 길어지면 조금씩 더 쳐주면 옷을 입었을 때 이 바이어스 부분은 늘어나기 때문에 이 길이와 같아져요. 만약에 안 치게 되면 이 부분만 볼로 길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단의 성질에 따라서 더 쳐지는 원단을 더 쳐줄 건데 일단 무조건 바이어스 부분은 이 다대와 푸서 부분단을 놓으면 길어지기 때문에 반인치를 쳐주면은 이렇게 그 풀 스커트를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풀 스커트를 뜨는데 원형 패턴을 가지고 뜨는 방법도 있어요. 절개식으로 뜨는 방법에서 잘라서 원형을 잘라서 벌려주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 360도의 훌을 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풀 스커트를 기장을 체크하고 사이즈를 체크했어요. 그랬더니 허리는 28이고 기장은 17로 나와서 내가 15로 놓고 허리를 90도의 허리를 7인치를 만들었고 그래서 접어서 자르고 그래서 허리 부분 28이 나오게 하고 밑에 부분도 기장 15인치와 나서 자르고 바이어스 부분은 늘어나기 때문에 반인치 정도 미리 쳐서 풀 패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시 제가 지금 설명했던 부분을 다시 리와인드 뒤로 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풀 패턴을 꼭 잘 그 숙지를 하기 바래요. 그래야지만 이 훌 패턴은 많은 곳에서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다가 사용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오늘 훌 패턴까지 하고 여기서 림바는 인사드리고 들어갈게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